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복역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. 실제로 수감 기간은 2년 정도였었는데 20대 중반에 건강한 청년이 아무리 그 뭐 전쟁 중에 감옥이라고 하더라도 아 이상한 주사 맞았다 그랬어. 맞습니다. 자꾸 나한테 뭐 주사를 맞추는데 그걸 맞고 난 다음부터 몸이 너무 안 좋다. 무슨 주사 맞았을까? 혈액 대체제를 찾고 있었어요. 혈액 대체제를? 혈액 대신에 뭘 넣어줬을 때 혈액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찾는 게 미국에서도 엄청 연구를 하는 거예요. 물론 당연히 미국은 생체 실험 안 했습니다. 네. 근데 생리식염수가 뭐야? 그 짭짤한 염분 들어있는 거 아니야? 바닷물로 한번 해보자. 실험을 했대요. 진짜 너무 분노한다.